마켓걸리 혹은 쿠팡의 신선식품 같은 고민이고 아마 이런 이커머스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야 이게 진짜 시간이 흘러가면 과연 돈은 버는 거 맞나 하는 의심이 요즘 불거지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하면 흑자가 되는 거죠? 어떤 회사는 또 흑자가 되고 어떤 회사는 안 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그거를 구별하는 눈 어떻게 가져야 돼? 실제로 온라인 커머스에서 흑자로 돌리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하더군요. 온라인 커머스는 예. 적자를 탈피하기가 매우 쉽지가 않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계속 경쟁이 되게 심화가 되다 보니까 마케팅비도 계속 들어가야 되고 근데 마케팅비만 써야 되는 게 아니라 페이도 붙여야 되고 뭐 이러니까 기술 개발 인력도 굉장히 되고. 많이 들어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적자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네. 흑자 전환하기가 되게 어려운 형태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온라인 커머스 자체만으로는 흑자 전환하기가 쉽지가 않고 캐시카우를 만들 수 있는 부문 그리고 요거와 연결이 되어 있는 이 축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온라인 쇼핑 사업과 시너지가 있거나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거를 이제 저희가 사업 초반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 배송 쪽 그리고 데이터 쪽이었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하고 힙한 스타트업을 파헤칩니다. 네, 스타트업의 머릿속을 파헤치는 프로들. 예, 스머프의 똘똘이 스머프 슈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머프의 스머패티 박하연입니다. 네, 저는 투덜이 스머프 이 프로입니다. 스머프는 매주 한 기업씩 골라서 그 스타트업의 대표님을 모시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창업 스토리부터 이른바 떡상을 한 그 순간까지 대표님의 머릿속을 파헤쳐보는 프로인데요. 네, 거기에 또 한 분이 더 출연하시죠? 그 기업을 발굴해서 투자하신 네. 벤처캐피탈의 투자 심사 역도 함께 나오셔서 투자 스토리까지도 함께 네. 네. 들어보는 시간 세상 유익한 시간 오늘은 네. 산지에서 가장 빨리 가장 신선한 식품을 만나볼 수 있는 오늘 식당 오늘 회의 김재현 대표님 그리고 투자해 주신 하나벤처스의 황선호 책임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식탁의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가장 뭐 그 고객님들 알고 계시는 오늘회라고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오늘의 러쉬라고 하는 풀필먼트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까지 만드는 저희는 그 신선식품 데이터 회사라고 봐주시면 데이터 좋을 것 회사. 같습니다. 아, 신선식품 네. 데이터 회사. 그러면 오늘 제가 크게 기대하고 있는 이유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회. 오늘회. 아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평소에 회를 좋아하세요? 네. 아, 전 좋아하죠. 저는 어류 매니아이기 때문에 네. 오늘회는 무슨 서비스예요? 저는 잘 몰라요 사실. 오늘회는 예전에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산지에 계시는 자연산회나 이런 것들을 수도권에 빠르게 배송을 해드리는 내 서비스로 시작을 좀 했었었어요. 산지에서 직접? 네, 맞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오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그래서 정말 뭐 자연산회를 시가로 드셔야 되는 것들을 좀 싸게 보내드리는 형태로 하고 있다가 여기서 싸게는 빨리빨리? 빨리빨리 싸게. 네. 제가 노량진 수산시장에 네. 네. 예전에 좀 시간 많을 때는 새벽 4시 정도에 가고 그랬거든요. 왜? 경매가 열려요. 더 싸요? 더 싸죠. 물론 제가 직접 경매할 수는 없는데 네. 그 전문 업자분들이 경매하신 거를 네. 그때 옆에서 하나만 주시면 이러면은 또 팔아주세요. 아, 딱 하나만 사게. 옷살이 끼는 거. 예, 옆에 그 소매업자로 넘기시거든요, 바로. 네. 소매업자 옆에서 이제 저도 하나 하면은 딱 주시고 해서. 그럼 냉동된 생선을 갖다가 어디다 써요? 아, 냉동 안 되고 살아있는 것도 있고요. 아, 살아있는 거 갖고 오면. 먹죠. 그걸 어디다 쓰겠습니까? 당연히 먹습니다. 아니, 뭐. 키우진 않아요, 프로님. 키우진 않고. 회를 치거나 아니면 뭐. 회 치는 것도 이제 옆에서 해주시고. 하는데 문제는 새벽 네. 3시 막, 4시 막 이따 가야 되거든요. 네. 아. 그럼 결국은 신선해요, 싸요? 신선도 하고 싸죠. 이 소매업체에서 받는 것보다 이제 그걸 이제 소매업체 띄어서 뭐 오후 막 두세 시 아니면 파는 거구나. 네, 그 다음날 저녁에 파니까 한 12시간 정도 싸게 사고 먼저 사고 싸다는 건 있는데 한 두 번 가면 너무 피곤해. 그러니까 얼마나 싼데 얼마나? 한 30%? 30%? 아니면은 50%까지 싼 것도 있죠. 애매하다. 좀 문제가 있는 애들. 좀 애가 헬렐레 해서 오늘 저녁까지 못 살 것 같거나 위쪽에 뭐 하나 없거나 뭐 이런 애들은 좀 싸긴 하죠. 근데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오늘의 같은 경우는 노량진 수산시장 거치지 않고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해 주시겠다 이제 그런 개념이었죠. 맞습니다. 네, 네. 지금도 이제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보시면 도매업자분들이 바로 옆에 있는 소매업자분들한테 넘기신다고 하잖아요. 네. 거기서 마진이 한 10%에서 15%가 그냥 발생을 해요. 이 신선식품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히 가공하지 않는데 이동만 시키는 거로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 그래서 유통 단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판매가 되는 가격이 높아지는 그래, 시장이다 사실은 보니까. 급여추가 급여추지.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저희가 산지에서 빠르게 생산자분들이 판매처를 확보를 하시기 위해서 저희를 통해서 좀 하시기를 원하고 산지에 있는 다양한 회들을 꼭 관광지 가서 먹어야 되는 것들 말고 좀 편하게 드실 수 있게끔 매칭을 했던 게 오늘의 네.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하나 벤처스의 황선호 어부님 황선호 책임 심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회 서비스가 뜨거워지면서 그때 투자하신 건가요? 네, 한 2년 좀 안 됐습니다. 저는 일단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요. 지금 사실 오늘 회 말고도 또 다른 식품 회사도 투자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오늘에는 이제 저 회사의 다른 분이 이제 좀 많이 좀 잘 아시는 회사기도 했고 저도 만나면서 너무 매력적이다. 그 이유는 일단 저는 메뉴단 열었을 때 저한테 신선한 회를 맛있는 회를 갖다 주잖아요. 그런 서비스는 당연히 저희가 애용하고 아껴주고 그래서 또 저희는 VC라는 입장이니까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투자를 하고 이제 대표님과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얘기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글씨 아니었으면 입사할 듯한 눈빛이 그렇죠. 약간 투자를 사심으로 하신 게 그러니까 굉장히 사심이 없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코로나 이후에 비슷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업은 여러 개 있었죠. 근데 제 생각에는 오늘의 회가 제일 맛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도매업이나 아니면 다른 뭐 축산품이나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 사실 많아요. 다들 좋은 회사인데 저는 뭔가 이렇게 김재현 대표님 만났을 때 얘기하고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어부 즉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의 그 잡으신 거를 거의 12시간에서 13시간 정도면은 제가 저녁에 받아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저도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도 해산물 너무 좋아해서 막 포항에 있는 어부가 막 이렇게 막 택배로 올려주고 막 세조개 시켜 먹고 막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가니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근데 이제 그 어부 분들한테도 데이터를 관리시켜 드리면서 가공까지 연결시켜서 그냥 안정적으로 그 업을 영위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려는 큰 비전이 있으셔서 그 비전이 너무 멋있어서 사실 저는 투자를 결심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건데 저희는 회사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회 말고 다른 식품으로 좀 이렇게 늘려가고 싶으신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실제로 제가 원래 창업을 하려고 했던 게 회를 혹은 아니면 수산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었어요. 아, 그쪽 뭐 전공이시거나 뭐 그쪽 담당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셨어요? 전혀 거기에 기반도 없고 지금 회사에도 수산을 잘 아는 친구들이 없어요. 네. 진짜 그야말로 저희는 커머스랑 물류를 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회는 잘 모른다? 네네. 잘 모르죠. 먹는 거는 잘 알기는 하지만 거기서 어떻게 뭐 시장이 하는 거를 생각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 신선식품을 배달하는 거에 워낙이나 관심이 많아서 미국에 있는 그 인스타카트라고 하는 있죠. 서비스를 되게 동경하고 이게 한국에서 잘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했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스타카트가 그 하고 있는 몇 가지 그 추구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로 주문하고서는 3시간 만에 배달을 해주고 일반인분들이 배송을 해주시고 그리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IT 솔루션으로 연결을 그러니까 공유 경제처럼 연결을 하는 걸로 해서 되게 핫해졌었을 때가 있었었는데 그거를 한국에서 좀 해보고 싶다 했어서 그거를 이제 준비하다가 이제 우연찮게 이 수산물을 좀 서울에다 팔아주십사 하는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냥 그때는 좀 수수료 좀 받아보고 네, 용돈벌이 좀 해볼까 하고서 시작했던 겁니다. 네네네. 뭐 팔리지 않을까? 그럼 혼자 시작하셨어요? 맞아요. 네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저희가 만들어주려고 했던 그 인스타카트라고 하는 모델 그리고 거기서 해야 되는 배송 시스템이 회만 담는 것보다는 신선식품을 전반적으로 담을 수 있는 형태인 거고 그게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난 4년 후에가 돼서야 신선식품을 확실하게 늘릴 수 있는 형태가 되어서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립니다. 네. 그럼 최근에 회 말고 가장 잘 나가는 신선식품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 메뉴? 저희 지금 삼겹살이 엄청 삼겹살이요? 잘 나가고요. 아, 그런 것도
주문이세요? 삼겹살? 네, 네. 예. 저희가 초신선 삼겹살이라고 해서 네. 아마 작년이나 뭐 이렇게 정육 스타트업 쪽에서 도축한 지 4일 만에 주는 삼겹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것들도 저희가 가장 빠르고 선도가 있게 전달을 해드릴 수 있어서 어떻게 하는데요? 삼겹살은? 삼겹살도 도축을 바로 해서요. 네. 그거를 이제 저희 쪽에다가 주시면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당일 배송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그냥 바로 고객님들한테 전달을 하는 거여서 지금 뭐 도축한 지 4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실제로 2, 3일이면 도착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 정도면 네. 빠른 건가요? 저희가 삼겹살 유통 구조는 잘 모르니까 일반적으로. 실제로는 마트에서 주문을 하시는 삼겹살은 14일 정도가 와. 이후에 아, 고객님들한테 도달한다고 해요. 냉동이 아닌 냉장 삼겹살을 네, 담으면 네, 네, 맞습니다. 14일 동안. 네. 그래서 이게 그 도축을 하고 난 다음에 부위를 자르시잖아요. 네. 그 자르시는 과정도 시간이 길고요. 그걸 갖고 다시 부위별로 포장을 해서 마트로 가는 데 시간이 그래서 한 7일서부터 14일까지 걸린다고 하고 있고 그것도 저희가 이제 산지에서 직접 받아서 처리를 해서 생산하실 수 있는 업체분들을 직접 저희가 모아서 진행을 하는 거라 되게 빠른 시간 내에 전달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도 도축은 할 텐데 그 어디서 시간이 줄어요? 실제로는 그 도축하는 시간 말고 그 배송하는 시간에서 저희는 굉장히 짧게 해요. 실제로 저희 지금 보면은 도축하는 업체들이 오늘 아침에도 예. 하셔서 저희 센터까지 입고를 하시는데 한 서너 시간이면 이미 돌아와서 그걸 갖고선 고객님들한테 전달하는 형태로 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저희는 오늘 식탁이라고 하는 회사 명이 왜 오늘이냐라고 하면 오늘 생산한 거를 오늘 식탁에 올린다. 시간을 압도적으로 줄여버린다. 압도적으로 줄인다고? 네, 네. 결국 배송이 핵심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 배송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인스타카트도 베트마킹을 엄청 많이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개발자분들을 가지고서는 그 배송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이제까지 이제 투자해주셨던 금액을 전부 다 쓴 거죠. 네. 잠깐 또 현실로 돌아와서 아, 네. 맛있는 회 생각하다가 다시 얻어맞은 거 돈을 많이 썼지. 아, 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돈을 다 써버렸는데 투자를 계속 받으시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요 지금 투자 받으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는 얼마 남았더라? 근데 그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뭐 쿠팡이나 마켓컬리 이런 데도 사실은 뭐 새벽 배송 이런 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네. 거기하고 다르게 이제 퀵커머스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차이가 있죠. 그 아마 보시면은 쿠팡에서 적자 혹은 아니면 컬리에서 적자가 나는 이유는 대규모의 물류센터를 구축을 하시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요번에도 쿠팡에서 거의 3천억짜리 내 대구에다가 네. 센터를 구축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센터들이 지어져야 되는 이유는 물건이 뭐가 팔릴지 모르니까 센터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예요. 네. 그리고선 보관을 해놓으시면은 예. 사실 보관 비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물류 비용에 전부 다 고정비나 이런 것들로 들어가는 네. 것이고 예.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잡은 거를 오늘 드리고 오늘 생산한 거를 바로 드리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물류센터가 그렇게 클 필요가 없고요. 거기도 오늘 사온 거 오늘 파는 게 아니에요? 네.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뭐 물이나 이런 것들은 뭐 한 달 주기로 해서 진행하시는 경우도 그렇고 그쵸, 네. 농신선식품으로 좁혀보면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쿠팡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팡 프레시라고 해서 신선식품을 파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는데 네. 품절이 엄청 많아요. 왜요? 맞아. 품절 많아요. 네. 네. 왜냐하면 진짜. 공급을 받기가 어려운 거고 물건을 바로바로 받아서 배송하는 재고 게 아닙니까? 없애려고? 네네. 네. 아. 그리고 재고를 많이 가져오면은 썩거나 남으니까. 로스가 생기거나 이런 관리상의 이슈 때문에 거기가 폭발적으로 늘기 어려운 거죠. 그러면 주문을 있습니다. 받아서 파는 게 아니라 일단은 갖고 오고 그리고 대개 주문을 예측해서 그거보다 조금 네네. 네. 남으면 안 되니까 다 팔아야 되니까 갖다 놓고 이제 그다음부터 주문 받으면 그때부터 정말 주문하시네 이렇게 나가는 거군요. 네. 저희는 그래서 실제로 예. 이 그 생산한 양과 소비하는 양의 그 정확도를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보고요. 예측을 하기 위한 알고리즘도 개발을 해놨고 그게 실제로 잘 팔리기 위한 고객님들한테 이제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보셔야지 사니까. 그거를 어떤 분들한테 적재적소에 보여드려서 이 매칭률을 높일 것이냐에 굉장히 커머스가 네, 큰 공을 들이고 좀 있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회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신선도일 것 같거든요. 제가 만약에 시켰다. 그러면은 이게 언제쯤 잡힌 거고
또 제가 먼저 듣기에는 하루에 그 배송을 여러 번 나눠서 한다고 들었어요. 네네. 뭐 그래서 이제 퀵커머스다라고 들었는데 그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좀. 실제로 그 저희가 오후 1시에 만약에 슈카님께서 상품을 받으시면은 그거는 생산된 시간이 아침 7시에서 8시예요. 네. 오늘 아침 7시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아침 7시에서 어디서 회를 쳐요? 서울 인근에 있는 가공센터들이고요. 아, 예. 네.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광어회다 이러면은 원물이 있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광어. 예. 네, 그거는 이제 살아있는 상태로 가공센터까지 이제 올라옵니다. 그것도 이제 타서. 네, 새벽에 예, 이렇게 예. 올라올 거고요. 그럼 그거를 7시, 8시에 저희가 이제 상품화를 한다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예. 회를 이렇게 치거나 네. 혹은 아니면 소분을 하거나 하는 게 이제 7시에서 8시가 되면은 네. 그걸 9시까지 저희 센터에 입고를 시켜주세요. 네. 그리고 난 그때까지 다음에 그때까지 아직 축하는 주문 안 했죠? 주문하실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죠. 안 했을 수도 있죠. 네, 일단 오죠. 그래도 웬만하면 맞습니다. 축하 아니라도 2%라도 주문할 것 같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11시까지 주문 마감을 치고 그걸 1시까지 보내드리는 거예요. 한국인들 너무 급한 것 같아요. 와 그게 말이 되나 싶긴 해요. 솔직히 아침 7시에 이거 뭐 잡은 거를 1시까지 배달을 하는 거는 그러면 12시에 주문하면 언제 옵니까? 11시에 주문하면 1시에 오는데 네네. 12시에 주문하면 그러면 2시에 오나요? 그러면 그때는 3시에 와요. 아 3시. 네. 그건 거의 한 3시간 안에는 네 맞습니다. 왜 12시에 주문한 건 3시에 와요? 잠시만요. 7시에 와요 그거는. 아, 더 늦게 와요? 네네, 저녁 7시. 왜 그렇게 됐어요? 시간이 정해져 있겠죠. 네네, 저희가 이제 주문 마감 시간을 마감 좀 시간, 정해놔서 네네. 있고. 11시까지 주문하면 네. 1시까지 오는데 네네. 12시에 주문하면 7시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그거는 네. 저희가 주문 마감 시간을 3시까지 다시 잡아놔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문 마감 시간이라는 게 왜 존재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퀵 서비스나 뭐 택시나 뭐 짜장면 배달은 주문 마감 시간이 없는데 네네. 왜 이건 있지라는 생각인 거죠. 저희가 상품을 배송 시스템을 맨 처음에 만들어놨을 때 네. 저는 이제 마켓컬리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배송비가 높아지는 이유가 단건 배송을 하거나 배송의 밀집도가 엉성하면은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멍 기다려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취하고 있는 방식은 한 배송 기사님이 물건을 10개에서 15건을 가져가실 수 있게 묶어드리거든요. 그러면서 3시간 내에 이걸 처리를 하시면서 비용을 낮추는 형태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주문을 묶어두고 묶어서 보내고 배치하고 또 보내고 묶고 배치하고 이런 네, 형태여서 비용이 계속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에 사람들이 더 많이 주문을 하면 지금은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져 있는 기사님이 매 시간별로 배치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시스템이 저희 하루 세 번인데 네. 너무 좋겠네요. 사실하자고요. 상상만 해도 즐거우신 거죠 지금. 야, 매 시간 나간다고? 저희 그래서 연말에 저희 그 팀들에서는 저한테는 사실 컨펌을 받진 않았거든요. 근데 다섯 번으로 늘린다고 지금 하고 있어서 네. 올해 연말에 네, 올 연말까지 연말까지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담을 수 있는 또 상품이나 혹은 아니면 이런 것들 더 이제 늘리고 다양화 시켜야 되는 작업들이 있죠. 여의도에서 식당하는 분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물건이 팔리고 안 팔리고가 아니라 손님들이 오후 3시에도 오고 5시에도 오고 하면 좋은데 맨날 11시 반에 오고 6시 반에 오고 중간에는 안 온다. 당연하죠. 배가 안 고프니까 그때는. 이분 이제 주무시는 시간.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 오늘의 회도 주문하는 시간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사람들은 오전 11시에는 회를 잘 주문하지 않아. 회 생각은 한 그래도 오후 한 대여섯 시나 그래. 오늘 저녁에 회를 먹어볼까? 이런 생각이 나는 거지. 네네. 그렇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요게 이제 오프라인이랑 네. 온라인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온라인은 마케팅을 하면은 그 트래픽을 일정하게 밀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예전에 이제 온라인 커머스에서 그 마케팅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하는 방문을 제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케팅을 통해서. 푸시. 네. 푸시를 한다거나 광고가 노출되는 시간을 제어를 한다던가. 그래서 온라인 커머스가 오프라인보다 모객을 하는 숫자나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주문량을 예측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심지어 만들어내기도 이유가, 한다는 거군요. 네. 내일 트래픽을 만 명을 모아와. 그러면 구매 전환율이 10개. 이런 내일 고등어 한번 2배 팔아볼까 하면 팔린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주문은 거의 24시간 동안 계속 일정하게 들어오는데 네. 그런데 그 양이 매 시간 출발할 만큼은 안 나오니까 하루에 뭐 이렇게 마감 주문 시간을 끊어서 가는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규모가 계속 커진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주문 양이 한 기사님들이 가져가시는 양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니까. 충분해지니까 더 짧게 더
더 실시간성으로 네, 리얼타임으로 배송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예. 아까 제가 주문을 해보려고 했더니 네. 이 딱새우회가 있더라고요. 네. 새우회가. 근데 요 새우가 원산지가 어딘가 봤더니 제주였거든요. 근데 갑각류의 회잖아요. 이게 사실은 갑각류의 회면은 그 현지 아니면 좀 먹기가 꺼려져요. 네. 잘못 먹으면은 배가 많이 아프잖아요. 근데 요 정도 타이밍이 회로 오려면은 거의 뭐 한 12시간 안으로 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었을 때까지 이게 실제로 그렇게 오나요? 네. 얼마나 걸리는지. 실제로 제주도에서 오는 것도 뭐 6시간 아니면 고객님들한테 도착이 돼요. 우와, 진짜 네. 빠른 거 아니에요? 살아있다 죽은 다음에 6시간 안에 그쵸. 온다고요? 네, 네. 실제로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로 올라오시니까 훨씬 이제 육지나 요런 데로 배송하는 것보다 시간이 빨라요. 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요거를 이제 저희가 배송 양이라던가 요런 걸 예측을 해서 보내드릴 수 있다고 하면은 시간은 저희는 계속 단축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심사역 분한테도 여쭤보고 싶은데 네. 많이 시켜 드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진짜 어떠셨나요? 저도 워낙 회 좋아해서 많이 시켜 먹는데 저는 오히려 잠실에 계속 살았어서 가락시장 되게 많이 갔거든요. 근데 오늘의를 더 많이 시켜 먹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가락시장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정도로 일단 옵션이 많은 거는 이제 좀 좋아진 것 같고 약간 네. 정말 회 한 점의 단가를 따지면은 가락시장이나 노량진이 조금 더 쌀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이제 집 앞에 갖다 주고 너무 깔끔하게 예쁘게 포장되어 있어서 프레젠트하기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골라 먹는 재미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또 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막 어묵탕도 있고 뭐 아구도 있고 막 야채도 있고 가끔 이벤트 하면 뭐 아니 막 전통주도 같이 이벤트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심심할 때 가끔 들어가 봐요. 개인적으로는 꿀조합 이런 것도 있고 네, 꿀조합 있습니다. 네. 뭘 좀 야 이거는 맛있는데 안 먹지? 뭐 이런 거. 저는 아구수육이요. 아... 뭐 연나회나 다른 방어회도 좋은데 술 좋아하시는 술 좋아하죠. 아구수육이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진짜 좀 까다로워서 고등어회나 삼치회는 진짜 이거 진짜 시켜 먹을 수 있나? 그건 진짜 현지에서도 신선해야지만 맛이 있는데 그런 것도 비리지 않고 되게 고등어회가 있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예, 진짜 쉽지 않은 건데 저 고등어 저는 이제 고향이 강릉이어서. 사실은 이렇게 좀 지방으로 회 먹으러 좀 많이 다녀요. 낙지도 좋아하고 해서. 그래서 나름 이렇게 회는 먹어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고등어회가 배달이 되려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네. 오마카세가 해 먹는 거 아닌가, 서울에서는. 맞아, 맞아. 약간 그렇게 생각했는데, 고등어회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네, 실제로 그래서 저희는 고등어회가 잘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는데, 저희가 선도가 높게, 배송이 빠르게 된다라고 해서 보여줄 수 있는 아이템이지 않을까 해서 진행을 했었고 실제로는 고등어회가 진짜 많이 팔리기는 했었었어요. 신기해서 먹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이제 평도 나쁘지 않게 달려 있으니까. 네, 네. 아, 그 또 있다. 우니가 되게 많아요. 우니 캐나다산 우니, 호주산 우니, 칠레산 우니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금방 솔드아웃돼요. 근데 운이 진짜 저는 예를 들면 운이 어디서 사면 대답 못할 것 같거든요. 할 수 있으세요? 운이 어디서 할 수 있으세요? 성게알. 성게알이요? 네. 저 노랑진 그 시장. 아, 그 시장 사죠. 거기 옆으로 들어가면은 네, 도매업체에서 운이 이렇게 쫙 쌓여있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운이를 가게 가면 요만큼밖에 안 주거든요. 거기 사서 이렇게 퍼먹는 게 또 즐거움인데 물론 이제 새벽에 가야 돼서 그게 문제죠. 우니도 되게 신선해서 되게 집에 누구 초청하고 이러면 회, 뭐 우니 그리고 막 탕 뭐 이렇게 하면 대충 각이 나와요. 저 우니가 원래 또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 진짜 맛있고 실제로 서더리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온라인 커머스다 보니까 2인율이 한 개가 높여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회를 온라인으로 파시는 분들은 서더리를 버리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 갖고서는 다시 매운탕화 시켜가지고 버려요? 네 버려요. 회만 사가니까. 네. 아, 그거 온라인에서는. 온라인에서. 네. 그냥 저 주시면 굉장히 화가 나죠. 서더리를 왜 버립니까? 맞습니다. 네. 와, 그 아까운 걸. 그래서 저희는 그걸 다 상품화를 시켜요. 네, 그래서 그거를 끌어드실 수 있게끔 하고 양념장 같은 거를 같이 구성을 해서 실제로 맛이 날 수 있게끔도 하고 있어서 그런 형태로 이제 버려지는 그 수율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것들 보존하면서 약간 그 매출이나 그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보존하는 형태로도 계속 네, 상품을 만들어 오기도 했었고요. 네. 저 한 가지 더 있어요. 과대 포장이 좀 심하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그럴 수 있고요. 목소리 떨리시는데요? 네. 실제로 그럴 수 있고요. 우리나라 네. 뭐 그 과자 업체가 그 질소를
선물을 배달해 주는 과자를 좀 첨가해 주는 약간 그런 게 있긴 하거든요. 이게 그 약간 좀 온라인 커머스고 저희가 상품을 하나하나 배송을 하다 보니까 개별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생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줄이려고 계속 하고 있고 근데 수산물들은 보통 비닐이나 플라스틱을 많이 쓰는데 저희는 그거를 종이 용기로 처음 도입해서 했었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선 저희도 계속 좀 인지하면서 개선하려고 합니다. 소비자들도 문제라고 생각해. 그걸 예를 들면 과자 포장 싫으면 검은색 비닐봉다리에 그냥 회 내용물만 탁 넣어가지고 한 바퀴 쭉 돌아서 이렇게 뚝 갖다 주면 좋아요? 싫어요. 싫잖아요. 그럼 또 뭐 이렇게 성의가 없냐는 둥 뭐 이렇게 볼 거 아니야. 그럼 쫙 맞춰가지고 해다 주면 과대 포장이라고. 제가 죄송해요. 근데 실제로 저희는 여성 고객님들도 좀 주문하시게끔 하려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좀 식탁이나 이런 데 깔아놨을 때 예쁘게 보이게끔 하는 것도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 보시고선 좀 과대 포장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네. 대표님 말 듣고 되게 신기한 게 있는데 보통 이런 이커머스나 음식물 퀵커머스 하는 경우에는 보통 여성분이 많을 것 같은데 방금 이제 대표님이 여성분도 주문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한 거는 회는 남성이 많이 시킨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처음에 타겟으로 했던 오늘의 서비스를 타겟으로 했던 분들은 30, 40대 전문직 남성분들이셨어요. 아, 딱 맞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오마카세 집 자주 가시고 약간 좀 저녁 미팅이나 이런 거 하실 때 그런 이제 스시야 같은 데 가시면서 그 맛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들을 타겟으로 했었어서 그래가지고 지금도 저는 그 이 수산물이라고 하는 상품이 카테고리가 굉장히 남성적인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이 사실은 소비를 더 많이 하시고 실제로 식재료나 요리를 하시려고 하면은 여성분들이 소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허들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되게 저희는 페미닌하게 포장하려고 보이게 하려는 노력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도 일반적으로 그냥 그 물고기 모양 스트로폼에 올려져 있는 형태가 아니라 집에서 꾸며놓는 홈파티의 형태로 오늘의를 보일 수 있게끔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거나 실제로 고객님들도 그렇게 찍어주시고 그래서 사진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보면은 항상 식탁, 예쁜 플레이팅, 꽃, 와인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와 있어요. 네, 물고기 모양 이 스티로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간장 조금 올려 있고 마사비만큼 육체 좀 깔려 있고 그 비주얼은 아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젊은 여성분들이 조금 아니면 수산시장에 잘 안 가보신 분들이 가서 쇼핑하기가 좀 죄송스러운 말씀 좀 불편하긴 한 것 같아요. 전통시장 같은 좀 경우에. 좀 불편해요. 왜냐면 자꾸 호객당하고 이게 진짜 무게가 맞는가. 뭐 그런 것도 있고 가격도 사실 좀 어렵잖아요. 맞아, 종류가 막 워낙 많아야지. 저 이제 가자미 먹으러 많이 가는데 가자미 종류가 10개 되더라고요. 갈 때마다 이게 새로 와서 분명히 지난번에 먹은 거하고는 다른 애인데 이름이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모르니까 참가자미라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지난번에 먹은 애하고 다른데 이걸 먹어야 되나 뭐 이런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되게 그런 상품들을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하고 상품화 시키려고 하고 표준화해서 고객님들이 인지를 되게 쉽게 하시게끔 그냥 헷갈리거나 오해하지 않으시게끔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되게 주력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그래서 수산물은 가격이 맨날 달라지잖아요. 노량진 가면. 그래서 이제 저희는 파트너분들이랑 같이 했을 때 이 가격에 주실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십시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1년 계약을 하고 더 높이진 않겠습니다. 더 낮추라고 얘기 안 할게요. 그냥 딱 이 가격에만 적정량을 저희한테 주십시오라고 계약을 해서 장기 계약, 일종의 선물 계약 비슷하네요. 똑같은 가격으로 달라 그러면 그럼 만약에 1년 뒤에 가격이 많이 오르면 업체분들이 아, 왜 안 잡혔어요? 그 얘기 못 주니까 아, 안 잡혔어요?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근데 다른 지역에 가면은 그거보다 또 싸게 주신 분들 계시거든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업체분들의 데이터를 엄청 많이 모아내는 것도 저희 지금 회사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영업 노하우일 수도 있고. 네, 네. 이미 하고 계시고요. 네, 네. 네. 근데 그거 그 데이터베이스를 팔기도 하세요? 지금 준비는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가 그 상품 페이지라고 얘기를 하죠. 상품 오픈을 하면 상품 정보 고시를 적어놓게 돼 있어요. 그럼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꼭 경쟁사들이 전화를 해서 저희도 이거
우리한테 주시면 안 돼요. 네. 이게 저희가 먼저 상품을 사실 만들어내거든요. 이게 잘 없는 상품을 기획을 해서 뭐 만들어요. 그렇겠죠. 우리도 팔고 싶어라는 얘기를 하시고 네. 200원 더 줄게요. 말이 딱 200원. 맞아요. 네, 500원 그런 걸 하시거나 예. 우리가 얘네들보다 더 많이 팔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네. 그 업체분들이 또 저희한테 전화가 오셔서 아, 의리상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주시고 네. 뭐 500원 올려달랬는데 아 내가 뭐 다음에 네. 조금 올려주세요. 오늘 식탁이랑 같이 해야지.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셔서 그런 것들이 되게 되게 반복적으로 많았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걸? 그래서 우선 팔고 싶으시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파시라고 얘기를 하세요. 다른 데다가? 예, 예. 파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걸 보고서 오히려 생각했던 거는 아, 업체분들 독점하기보다 이 정보가 다른 유통 채널에도 지금 필요한 정보구나. 요걸 좀 드리거나 밸류애드를 해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네. 연락처만 알면 그만이지 뭘 더 알고 싶을 거고 그걸 왜 돈 주고 살까요? 근데 예를 들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 업체가 어떤 물건을 취급하는지 얼마만큼 생산할 수 있는지 그냥 업체 실사와 관련한 데이터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건 거죠. 예를 들어서 업체들 뭐 계약을 하면 나는 너네들이 주문 발주하면 발주한 것들을 다 줄 수 있어. 그런 처음에는 얘기할 수 있죠. 네, 근데 실제로는 좀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시단 말이에요. 본인들의 캐파를 본인들이 실제로 얘기를 안 하시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시거나 거짓으로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원래 그렇죠. 뭐 신입사원 면접할 때도 뭐 분골 쇄신하겠다고 하잖아요. 네, 네. 아, 저는 뭐 자격증 쓰라 그래서 면허증도 쓰고 중학교 때 땄던 것도 썼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식탁은 물건을 판매를 하고 있고 실제로 물건을 받아오고 있으니까 이 업체가 어느 정도 캐파에 생산을 할 수 있는지 중요하죠. 네, 실제로 광어만 한다고 하시는데 조개도 하시는지 혹은 아니면 문어를 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문어보다는 이 회사가 더 잘하는 거는 새우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정보들이 사실상 더 의사결정을 하거나 빠른 상품을 만들어내거나 하에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던 건 거죠. 네. 우리 선장님들이 저 선장님들 번호좀 아는데 그 계절마다 잡는 게 다르세요. 선장님도 몰라? 오늘 나가면 뭐가 짰다. 가끔 그러긴 해요. 가끔 연락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떴는데 뭐 긴급 뭐가 잡혔다고. 아, 진짜 긴급으로 잡혔나봐. 7kg짜리 뭐가 뭐 잘 안 나오는 건데 뭐 이러면서 자꾸 오시긴 하시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분들이 안정적으로 공급하시는 거에 안정적으로 나는 소비를 하고 싶은데 이게 내일 와야 되는데 혹은 이게 먹고 싶은데 공급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항상 신선식품 쪽에는 발생을 해요. 이번 연도 초에도 보면은 딸기가 정말 비쌌거든요. 아, 엄청 비쌌습니다. 너무 금딸기였어요.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진짜요? 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없고 잘 이게 이런 상황이었어서 그게 왜 그러냐고 얘기하면 사실은 떠리로 파는 지역들도 있었어요. 네, 그 모르니까. 수요. 네, 그게 근데 대형 유통 채널에서 판매가 되는 그 공급망이 아니면 다른 그 유통 채널을 갖지 못하시는 업체분들은 그렇지, 얘를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거를 저희는 계속 이제 모아내면서 그 소비자분들한테 연결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던 것이고 그런 것이 이제 수산을 기반으로 했다 보니까 농산도 할 수 있고 청과도 할 수 있고 약간 좀 뭐 우수 쪽이나 이런 데 가능하네? 거기다가 배송도 저희가 신선하게 빠르게 보내줄 수 있으니까 얹어보자! 라고 해서 실제로 성과가 잘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양식 하시는 분들은 상품화를 시키시는 것보다는 생산하고 길러내시는 데 초점이 저 특화가 되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공업체들을 연결을 시켜드려요. 여기에다 원물 보내셔서 상품화를 시키셔서 판매를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거나 그래서 저희는 그냥 단순히 오늘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보다 업체들이 분업화해서 이걸 정말 본인들이 잘 하실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실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 그거를 개발 IT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전화를 한다거나 카톡으로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그냥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쉽게 하실 수 있게끔 그 업자분들이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크게 기대한 이유가 또 있었죠. 프로님. 자, 프로님을 위해서 술은 준비하지 못했지만 주문을 해놨습니다. 뭘? 뭘 했어요 오늘? 회를. 오늘 했네. 회를 주문했다고요? 회를 주문했죠, 회를.
아, 테이프가 종이 테이프다. 네. 아까 그 말씀이시죠? 안에 그리고 용기들도 뭐 이렇게 종이로 쓸 수 있는 것들은 다 종이로 쓰고, 네, 그러고 있어요. 과일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와, 네, 네. 비싼 거네요. 어, 제가 기대한 건 이게 아닌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 상자를 잘못 열었네. 아, 상자가 아니구나. 여기에 딱 세우죠? 네, 맞아요. 그래서 10미 정도가 들어가 있는, 네, 1인용 회로, 네, 되어 있고. 여기 홍새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어, 제가 저도 한번 빨리 레벨 한번 다운받으세요. 아, 시크합니다. 그리고 아, 요즘에 지금 뭐예요? 갑오징어. 아, 요즘에 갑오징어 소리여서, 아~ 네, 갑오징어 회도. 여기 또 네. 통찜으로 한, 아니죠. 네. 뭐 이게 네. 아까 말씀하신 그 맞습니다. 삼겹살. 아~ 네, 이고요. 요게 지금 오리징어. 와, 숭어에. 네, 요거는 1인용 아니에요. 네, 아, 숭어에 맞죠. 저건 3, 4인용 아니에요? 어, 맞아요. 괜찮아요. 네, 2, 3인 정도 될 것 같아요. 아, 이건 달걀. 네. 그래서 어, 해서 이렇게 저희가 포장을 해가지고 네, 달걀도 이제 드리고 있고요. 보통은 이렇게 해서 주문하시면 저희가 소스를 이렇게 해서 같이 해서 드실 수 있게끔 요거 한번 펼쳐보시면 뭔가 케이크 같은 웰컴 케이크인가? 가끔 그 오. 특별한 이벤트 선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드리는데 한번 열어보시면 예. 여자친구한테 주기는 좀 그럴 것 같긴 한데 어 오히려 여자친구분들한테 우와 어머나 이게 뭐야? 어디셨어? 야 자기야 생일 축하해. 회를 준다고? 아 자기야. 오. 어머님들 부모님들한테 드리거나 혹은 아니면 이색 선물처럼 해가지고 요거 겉에만 어, 네, 시 안에는 네. 아. 안에는 케이크예요? 뭐. 어, 아니 부채. 아, 케이크. 케이크. 그러니까 주문 받은 것만 딱 그쪽에다. 주문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정도 주문 들어올 것 같으니까 이만큼은 갖다 놓자라고 하면 모자라기도 하고 남기도 하겠죠? 네 맞습니다. 네네. 네. 어 모자라는 거야 어쩔 수 없고 품절 붙이면 되니까 남는 건 어떻게 하세요? 남는 거는 지금 현재로는 거의 다 폐기 아예 그냥 폐기를 시켜버려요. 버려요? 네. 폐를? 오, 아까워. 네 전부 폐기를 시키고 폐를? 네. 저희 집이 그 폐기 잘합니다. 네, 폐기 네. 전문 처리점으로 하루에 다섯. 하루에 얼마나 폐기가 돼요? 어, 실제 몇 인분 정도? 몇 인분? 인분으로보다는 저희 매출이랑 이렇게 발주하는 거에서 한 3%에서 5% 정도. 하루에 300만 원 어치 정도? 네. 폐를 버려요. 폐뿐만 아니라 다른 뭐 다른 것들도 있죠. 버리죠. 어. 네, 네. 하루에 저 밤에 거기 일하러 가면 안 됩니까? 몇 시에 버려요? 제가 가게 된다면 꼭 연락드릴게요. 제가 정보도 빠를 것 같은데. 버리는 거에 관심 많으세요. 주문하는 거에 아, 관심 많으세요. 버리는 거에. 그. 어. 아니, 근데 이게 아깝기는 한데 네. 저희도 그래서 요거를 좀 어떻게 좀 처리를 해보자라고 되게 말을 많이 하는데요. 대형창용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못 듣고 계신데. 이게 그 되게 어려운 게 네. 저희가 만약에 계란이나 우유 같은 것도 기부를 좀 하려고 하면은 이게 저희는 선의로워 해도 그쪽의 입장에서는 어, 유통기한이 조금 그러니까. 뭐 어떻거나 뭐 이, 약간 어. 이렇게 문제들이 예전에 예, 예. 식품회사도 있었던 그쵸. 적이 많아서 편의점에서도 다 날짜 지난 거 네네 네. 그러면은 뭐 폐기가 된 거를 가져간다 이것도 약간 좀 불법이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는 아예 어, 100개를 발주를 제대로 하고 100개를 다 팔자. 네, 이게 그냥 저희들의 기본 원칙으로. 맛있어요. 아,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일단 원하시던 그림이죠. 돈 좀 더 먹고 맛있어 하는 먹방. 하나 드릴까요, 부모님? 저 궁금한데, 그럼 매출액은 얼마예요? 저희가 네. 지금 4월달, 1월달서부터 4월달까지 그 누적으로 4개월 동안 131억 했고요. 4개월 동안? 네네. 그리고 4월달이 월 40억 나왔습니다. 가장 네. 중요한 게 뭐 이런 뭐 쿠팡도 그렇고 마켓컬리도 그렇고 사실 적자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네네. 요즘에 뭐 쿠팡을 특히 뭐 적자가 조 단위로 나니까 마켓컬리도 뭐 상장한다 그러는데 적자가 좀 걱정이 되고 그러는데 오늘의 식탁 회가 아니죠. 오늘의 식탁은 지금 적자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 어느 정도 좀 적자가 나나요? 네, 실제로 좀 있습니다. 네, 얼마나 네. 있어요? 현재로는 지금 영업 손실 마이너스 40% 우와, 정도 나고 있고요. 40% 손실이라고요? 네, 네, 네. 너무 맛있어요. 어, 다행이에요. 네. 이런 대화 전 주제 전환 좋아요. 회사 얘기 좀 하려고 맛있다고 그러고 뭐 비즈니스 얘기 좀 한번 몇 초장이 없냐 그러고 40%가 손실이면은
아니 뭐 소비자 입장에서 사실 좋은데 뭐 손실을 보고 우리한테 해주는 거니까 아, 기업 유지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든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 답변을 투자하신 쪽에서 한번 해주세요. 걱정 저도 안 돼요? 저도 늘 물어보는 질문. 본인도 답답해서 물어보고 있다. 답답하다기보다 이제 저희도 이제 뭐 매출 볼륨이 늘어나고 아까 뭐 말씀하신 뭐 배송이랑 이런 게 좀 더 잘 되면서 거기서 비용이 아껴진다면은 앞으로는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매출이 늘어나면서 적자폭도 같이 커지고 있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비율로 따지면. 네, 네. 잘 우리 비율로 따지면 내려가고 있어요. 네네네. 네, 네. 다행히 대표님 하나 프로는 하나 드릴까요? 어 아니요 아니요 드세요 드세요. 네네. 네. 매일 먹다 버린다잖아요. 아니 저만 먹어도 좀 그래서 너무 좋아하셔서 뺏어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요 드세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하나 드릴게요. 네, 네, 풀떼기 네. 남은 거 좀 드세요. 아, 제가 긴장해서 지금 네, 입에 뭐가 들어갈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저도 긴장했는데. 그러니까 그럼 영업 손실률은 높을 때는 뭐 아주 초기는 뭐 거의 100%였을 텐데 어느 정도예요 그러면? 가장 높았을 때요. 아니요 아니요. 최근 줄어드는 비율 정도가. 어 실제로도 작년에는 지금 평균으로 어느 정도였습니까? 작년에도 40%. 40%였었었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월별로나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2020년도 네. 12월달 한창 코로나 되고서 연말에 엄청 이제 수산 같은 경우는 연말이 거의 성수기라고 네. 보시니까요. 네. 그때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영업 손실률을 거의 마이너스 10%까지 줄였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당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줄여나가는 형태로 했었었고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초 토탈로 영업 손실을 마이너스 40%를 만들었던 거는 올해 저희가 지금 전국 서비스 부산으로도 내려가고 그리고 이 그 당일 배송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3PL화 시키는 거라던가 이런 준비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좀 있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40%고 실제로는 저희가 올해 그리고 내년 그리고 내후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영업이익을 맞추려고 실제적으로 내부 지표나 이런 것들 관리를 합니다. 네. 영업이익 손실 40%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투자자 입장에서 네. 좀 떨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얘네가 현금이 얼마가 남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괜찮으세요? 저희 그래서 사실 그 데이터 관리를 아까부터 얘기하시는데 네. 저희가 요청하는 이런 데이터 지표 같은 것도 매달 엑셀 이만큼씩 받아와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원래는 하루에 한 번밖에 배송을 안 했었는데 네. 작년 6월하고 9월에 낮 배송, 밤 배송 이렇게 하면서 좀 더 투자 비용이 들어가면서 적자 폭이 좀 커진 것도 있고 또 저녁에 하는 것만 계속했으면 사실 저는 영업이익률 당연히 10%대로 떨어져서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있는데 이제 그걸 늘리면서 이제 낮에는 그러면은 좀 주부분들이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넣으면서 거기서 잠깐 뭐 손실률을 3% 넘긴 적도 있었고 오히려 한 21년 초에는 오히려 막 2%, 1%로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거 다 테스트 해보면서 데이터가 또 쌓이면은 손실률도 개선이 되고, 뭐 저희 희망으로는 이제 하시겠다고 네, 하시니까. 네.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3배송에서 네. 이제 뭐 SKU도 늘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테스트를 해보면서 이제 더 성장하는 과정에서 오는 성장통이기를 바라고 있죠. 이 질문이 네. 실은 꼭 오늘 식탁뿐 아니라 마켓걸리. 혹은 쿠팡의 신선식 같은 고민이고 아마 이런 이커머스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야 이게 진짜 시간이 흘러가면 과연 돈은 버는 거 맞나 하는 의심이 요즘 불거지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하면 흑자가 되는 거지? 어떤 회사는 또 흑자가 되고 어떤 회사는 안 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그거를 구별하는 눈 어떻게 가져야 돼요? 이건 김재현 대표님께서 직접 사업하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오늘 식탁이 흑자 전환이 되면 마켓컬리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마켓컬리는 안 되고 여기는 되는 겁니까? 투자라면 이유는 뭡니까? 굉장히 도발적인 마켓컬리 대표님도 옆에 앉으니까 아니 우리가 떠오르는 게 그런 거고 지금 살펴보니까 같아요. 맞아 사실 비슷한 거 같아요. 그러나 물론 이 시장이 커지면 둘 다 존재할 수도 있겠죠. 근데 투자자들의 고민은 돈 다 버나?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아까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저는 온라인 커머스를 계속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온라인 커머스에서 흑자로 돌리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안에 해보면은 그냥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하더군요. 온라인 커머스는 예. 적자를 탈피하기가 매우 쉽지가 않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계속 경쟁이 되게 심화가 되다 보니까 마케팅비도 계속 들어가야 되고 근데 마케팅비만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페이도 붙여야 되고 뭐 이런 그러니까 기술 개발 인력들도 굉장히 되고. 많이 들어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적자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네.
흑자 전환하기가 되게 어려운 형태거든요. 근데 제가 그 포인트로 봤었던 회사가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마존을 봤었었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야놀자라고 하는 회사를 네. 보고 있는데 그 회사들은 커머스에서는 적자가 나는데 다른 부문에서 캐시카우가 확실하게 있어요. 아마존은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네. 하는 AWS에서 엄청난 그 이익을 보고 있고 야놀자는 온라인 커머스도 있는데 오프라인에 호텔 사업하는 데서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거든요. 그냥 호텔 방 팔아서? 실제로 본인들이 직영으로 하는 거기에 이제 부자재도 넣고 뭐 이렇게 시트도 커버 세탁하는 거에 대한 뭐 비즈니스 모델이라던가 본인들이 호텔을 사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네네. 하고 있는 예, 것 같아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온라인 커머스 자체만으로는 흑자 전환하기가 쉽지가 않고 캐시카우를 만들 수 있는 부문 그리고 요거와 연결이 되어 있는 이 축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온라인 쇼핑 사업과 시너지가 있거나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 맞습니다.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제 저희가 사업 초반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 배송 쪽 그리고 데이터 쪽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서는 그 투자금도 이제 많이 받고서는 예. 좀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이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실제로 배송은 배송 대행. 우리 것만 배송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네, 네. 우리가 그래서 배송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회사이니 그거를 대한통운처럼 다른 사람한테 맞습니다. 판다. 네, 네. 실제로 저희가 당일 배송을 하는 그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당일 배송을 하고 싶어 하시는 업체들이 되게 많으세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떡 같은 데들 아침에 이렇게 떡 따끈따끈하게 만들었는데 택배로 보내거나 이렇게 되면 다 식고 맞아. 예, 맛이 없어지거나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시려고 하면 냉동으로 보내시거나 하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당일 배송에 니즈가 있으시고 실제로 오늘 회에 우리 물건을 좀 배송해주면 안 돼? 라고 문의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셨었어요. 그럼 이거 약간 사업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걸 갖고서는 우리가 이미 오늘의 물량이 나가는데 그 위에다가 다른 업체 물량들을 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여기서는 그냥 공동화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 알파알파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네. 가족 단위 낚싯배 대여 뭐 이런 서비스도 가능할까? 아, 왜 좋아요, 프로님. 좋은데요? 좋아요. 계속 그러네. 무슨 아니, 하려고 그러면 필요합니다. 이게 아이들까지 같이 가서 그때그때 어려운 거 잡을 필요 없고 그냥 넣으면 올라오는 재미만 있으면 되거든요. 약간 그 여가식으로. 예전에 그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 낚싯배에서 이렇게 조업하시는 네. 거가 많이 잡으시면 사실 처리하기가 어려우시잖아요. 네. 그거를 오늘 식탁에 판매를 해서 그걸 상품화해가지고 연결을 하는 거에 대한 얘기도 하셨었어요. 네. 거의 당근마켓인데 지금 잡았다고 당근마켓 바로 올려서 아 물론 그렇다고 또 뭐 전문 낚싯배 조업하러 너무 재밌는데요? 네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들도 되게 많이 주시는데 말씀을 네. 고민을 들어보니까 신선식품 유통업체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간접적으로 좀 알겠네요. 오히려 중요한 건 콜드체인이라고 불리는 유통망을 만드는 거고 그게 중요하고 그게 경쟁력이니까 돈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그때부터 돈 벌 수 있는 시스템이 또 계속 규모가 갖춰지는 것도 아니고 또 경쟁도 계속해야 하니 이익률을 높일 수도 없으니 비싼 돈 들이고 만든 이 콜드체인을 이 자체를 좀 파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게 부가가치 원천이겠구나.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워낙이나 생산자분들의 정보를 찾을 데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통계청이든 농협, 축협, 뭐 수협에 가서 어떤 업체가 어떻게 뭘 하는지가 데이터가 하나도 안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정치 혹은 아니면 종사자의 수, 업체의 수 이런 것들만 나와 있고 어떤 업체가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이거 저희 오늘 식탁뿐만이 아니라 아마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다 비슷한 고민을 하실 거예요. 업체 좀 빨리 찾았으면 좋겠고 제대로 된 업체를 만났으면 좋겠고 하는 니즈들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 상품 페이지를 보고서 연락을 하시거나 하는 작업들로 계속 있다 보니까 이것도 어차피 모아놓은 데이터인데 돈 주고 팔까? 이라던가 네, 이 거래 데이터를 신용 데이터로 만들 수 있다고 해서 핀테크 회사들한테 넘겨서 대파이낸싱을 일으킬 수 있는 리테일 금융 상품으로의 데이터로도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오늘에 해서 거래액이 이 업체가 다음 달에 3천만 원이 예. 날 거고 돈을 받을 거니까 그걸 미리 받아낼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그 고도화를 시켜나가고 있고
네. 그래서 그 부분 갖고 저희는 영업이익을 동원을 할 수 있다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네. 전 사실 업체들이 적자 난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슴 아플 것 같은데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는 왠지 이렇게 나쁘게 들리진 않거든요. 그래, 왠지 나쁘게 들리진 않아요. 원가 140만 원 드는 거 100만 원에 파는 느낌이잖아. 그렇죠. 게다가 영업이익률 140만 원. 경쟁하면서 다 적자라 그러니까. 되게 뿌듯해. 내가 이득보고 하고 있는지 먹으면서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벤처스. 아, 네. 저도 똑같은 소비자로서 똑같은 생각이라서. 아, 이게 하나벤처스의 돈으로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즐기고 있는 아, 거네요. 얼마 금액으로는 얼마나 투자하셨어요? 하나벤처스는? 저희 지난번에는 20억 투자했고요. 20억? 네. 이번에 새로 도시는 펀드레이징에서도 좀 더 많이 투자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총 투자금이 어느 정도? 저희가 170억. 170억 정도 네, 받았고. 네. 이번에 시리즈 C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얼마 네. 정도? 저희가 지금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를 지금 펀드레이징 하려고. 그렇죠. 보통 네. 이런 회사들은 매출의 몇 배 이런 식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나요? 그렇겠죠? 지표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죠. 다른 방법도 있습니까? 다른 방법은 이제 뭐 다른 데가 난 더 높이 쳐주면은 거기 경쟁 붙는다거나 그럴 수는 있을 텐데 아니면은 뭐 잘 인기가 안 된다면은 저희가 김재현 대표님한테 가서 그 배수를 깎는다던가 그거는 진짜 수요랑 수요 공급 곡선인 것 같아요. 친해 보이시는데 또 그거 네. 할 때는 또 치열한가 봐요. 그렇죠. 일은 일이니까. 그게 해도 공짜로도 안 주신대요. 누구니? 근데 그 대표님 지금 뭐 C를 받으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상장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느낌에. 혹시 상장 계획이나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네, 실제로 저희는 FI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엑싯을 해드려야 되다 보니 IPO를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로 3년 후 정도를 3년 후요?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근데 IPO도 최근에 지금 주식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IPO가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계획은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투자자분들한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저 황책임님께서는 최근에 이건 진짜 걱정인데 사실은 이건 정말 김재현 대표님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 진짜 모르겠어. 내가 실력님이 나타나서 오늘 식탁 고민 하나만 풀어줄게 황선호야 이러면 무슨 소원이시겠어요? 그거 하나 하고요. 네. 김 대표님은 최근에 이제 회사 운영하다 보면 별별 일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가장 본인을 골치 아프게 했던 아 기억 속에서 이건 정말 아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만큼 힘들었어. 요거 예를 들면 뭐 직원이 뭐 그만두려고 했던 그런 사소한 게 아니라 이 시스템과 관련해서 아, 이 문제는 진짜 안 풀리더라. 진짜 이 고민 많이 했네. 이것 좀 한번 알려주시면 왜냐하면 그 얘기를 들으면 아, 이 업계에 투자할 때는 이런 걸 좀 체크해야 되는구나도 간접적으로 저희가 알 수도 있고 이런 신선식품 유통산업에 대해서는 아, 이런 고민도 하는구나. 아, 이게 진짜 중요하겠네 하는 것도 간접적으로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깍깍 좀 드립니다. 사실 작년에는 그런 걱정들이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마케팅 같은 것도 비용을 쓰는데도 효율이 더 떨어진 월도 있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랑 여기 CFO분이랑 얘기를 워낙 많이 해서 톡창이 거의 매일 대화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저희도 같이 느끼니까 약간 그럼 뭐 결과적으로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게 이제 1의 숙제이기도 하면서 이제 볼륨을 키워나가는 건데 볼륨을 키워나가는 부분은 이제 작년 6월이었으면은 아 납배송 시작되면은 납배송이 많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러니까 주로 회라고 생각하시면은 저녁에 막 낮에 안 드시잖아요. 근데 네. 납배송 너무 잘 나오고 있고 밤배송했을 때 막 물건이 없는다거나 아니면 배송이 안 된다거나 이런 일 없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은 다 컨트롤이 되니까 그리고 올해 4월에 이제 부산까지 여시니까 부산도 잘 돼야 될 텐데 하는데 부산은 오히려 해보다 다른 것들이 더 팔리니까 그래요? 이런 것들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부산은 뭐가 많이 팔렸습니까? 계란이라고 아까 얘기했나요? 계란 달걀이요? 부산에 회가 있으니까 그런 걸 많이 회는 가까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전 모르겠어요. 부산에 거주해본 적이 없어서 부산 분들이 계란을 좀 좋아하시나 보네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대표님? 저희는 그 네. 서울이랑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오늘의 초기 모습 회를 팔았던 모습에 선입견이 강하게 있으신데 회만 팔아 저기는 네 근데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거랑 아예 무관하게 필요한 거를 주문하시는 것 같아요. 서울 분들은 그러니까 계란 사러는 여기 안 들어오시는구나 지금. 네 그냥 뭐 마켓컬리나 뭐 이런 걸 하시면 되는 건데 네. 근데 이게 저희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이
그 배달의 민족의 비마트, 저희가 이제 퀵커머스로 해서 저 회사를 따라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회사가 지금 부산에 철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왜요? 그 배송 효율이나 이런 게 잘 안 나와서 지금 부산 쪽을 철수를 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산 분들이 서울에서는 되게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익히 접할 수 있는 서비스가 부산에는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의가 진입을 하니까 어? 이거 뭐야? 서비스. 뭐 모두 사보자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필요한 것들을 주문하시는 거라 아예 오늘에 대한 선입견 자체가 아예 없는. 그럼 부산에서 계란은 아침에 주문하면 몇 시간 후에 오고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게 또 동일한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근데 저희 사실 마스크도 많이 이제 벗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네. 좀 타격 없을까요? 실제로 저희는 그 엔데믹 타격은 작년에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작년에 온라인 커머스들이 생각보다 매출 성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예. 그게 전체적인 약간 그 스타트업 대표님들 만나보면 이상하다 왜 매출이 안 오르지? 이런 얘기들 작년에 훨씬 더 많이 하셨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통계청이나 이런 데서 발표를 한 거 보면 1월 달이랑 4월 달에는 배달 음식 거래액은 줄었는데 이 농축수산물을 주문하는 비율은 46% 정도가 늘어나셨대요.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네. 저도 봤는데. 그래서, 신기했어요. 네. 그래서 집에서 요리를 하거나 식재료로 할 만한 것들은 여전히 모바일로 더 사시는 형태가 늘어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당분 이제 뭐 전국 배송도 늘렸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충청도도 6월달 늘리고 경북도 늘리고 하니까 올해는 저희가 이제 목표한 매출을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자신 있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걱정이 계속 확장하시고 계속 늘어난다. 확장할 때마다 40%씩 적지 않습니까? 확장할 때마다 저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회사가 더 잘 되고 이미 인프라를 너무 잘 갖춰 놓으셨기 때문에 활용을 안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니까 저는 그런 게 계속 잘 돼야 된다는 바람을 계속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게 작년부터 똑같이 일관성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회를 좀 덮으셨으면 좋겠다. 아, 그건 아니죠. 그 남는 회 제가 가져갈 수 있어요. 이게 제가 보니까 이제 먹거리는 뭐 굳이 뭐 오늘의 스택이 아니지라도 보통 이제 주문해서 사는 게 되게 일반화된 것 같아요. 코로나가 편해지긴 했어요. 예, 끝나더라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마트 가서 샀잖아요. 우리가 카트 끌면서 이만큼 사갖고서 쌓아놓고 먹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제는 뭐 먹을 거 주문할 때는 하여튼 스마트폰에서 어디에 시키든지 시켜서 내 집 앞에서 받는 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일상화된 것 같아요. 마트보다는 얼마나 비싸요? 마트 가격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오땡마켓, 오아시스 마켓의 네. 상품에 잘 팔리는 거 100개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런 말 하셔도 됩니까? 저도 오땡 관계자께서 보시고 계실 것 같은데 아니. 뭐, 아니 원래 커머스가 다 그런 거니까. 뭐. 아니 중국집 메뉴 어디 가면 똑같지 그럼. 똑같지. 네, 그렇게 해서 가져와서 판매가도 비슷하게. 대부분 보시면 예, 마켓컬리보다 거기가 좀 싸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비슷하게? 저희가 네네 맞춰 나가서 네 마트보다 비싸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을 거다. 네. 걱정이 안 되는 것 때 작년에 뭐 정육 축산한다는 업체가 전복이랑 회 팔기 시작했고 저희도 오히려 돼지고기랑 육류 팔기 시작했고 이런 전쟁에서 다 만나는 것 같아요 결국. 네. 그렇죠. 제 바람이 있다면은 경쟁을 또 열심히 하셔갖고 마케팅을 네, 마케팅 열심히 하시고 점점 더 싸지게. 점점 더 싸지고 적자는 이제 우리 저기 책임님께서 하나 벤처스에서 내시고 저희는 뭐 이렇게 받아서 저희 얼라이언스가 많아요. 다른 분들도 다 같이 고객분들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매출에서 마케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돼요? 즉 마케팅은 안 할 수는 없는데 결국 유명해지면 요즘 아마존은 마케팅 안 하잖아요. 뭐 그걸 왜 해요? 굳이?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자리 잡으면 그거는 안 해도 되겠다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익이 개선되겠네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은 30% 30% 네, 정도? 네. 정도 매출의 30%요? 네. 그 봐, 그러니까 적자의 75%가 마케팅 비용 때문이에요. 저희 3%가 혹시 15%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게 매출의 변동비성으로 그러니까 네.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마케팅 비용도 더 쓰게끔 이제까지는 변동성 변동비 개념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번 하반기에는 저희가 이번에 부산의 그 인사이트도 해보니까 고객님들이 회로 접근을 안 하시면 더 자주 주문하시고 더 다양한 걸 많이 주문하시고 이 그 객단가가 지금 커지는
형태가 보이는데 그러면은 서울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회가 아닌 형태로 다시 포지셔닝을 좀 시켜드려야 되겠다. 그래요. 실제로는 토마토를 파시면서 하는... 회는 그냥 덤으로 주시면 네. 어, 서비스로. 서비스가 큰 거 아닙니까? 와, 진짜 굉장하다. 토마토 사는데 회를 서비스 주면 마케팅비 40% 넘을 것 같은데. 중국집에서 군만두를 서비스로 주는 게 군만두가 싸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아, 그럼. 서비스로 짬뽕을 주면 이상할 거 아니겠어요. 양도 그렇고. 서비스로 적당한 건 있는 겁니다. 딱새우 두 마리? 뭐 그런 식으로라도 뭐라도 그렇지. 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고정배송으로 돌려야 되는 형태가 지금 올해 저희가 하반기에 준비를 좀 하고 있고 그런 형태를 갖고서 오늘의를 지금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여전히 모르시거든요. 그거를 이제 다른 형태의 마케팅으로 돌려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남은 숙제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저는 네, 저는 그 저희 서비스가 너무 확고한 이미지가 있어요. 네, 회를 판다. 혹은 네. 아니면 뭐 수산물을 하고 있다. 아. 또 역으로 마켓컬리의 수산 버전인가? 이런 굉장히 진짜 확고한 포지셔닝으로 고객님들이 알고 계시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 것들 이후에 그 아까 풀필먼트 배송 역량도 말씀드리고 데이터로 계속 사업을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 다들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고객님들한테까지 저희가 그거를 설명을 시켜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 그 자본시장과 같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심사형님들도 그 이미지를 보시고서는 어 얘네 그냥 저희 설명을 안 들으시고 회사 소개를 안 들으시고 좀 잘 안 되지 않을까? 마켓컬리 적자인데 잘 안 되지 않을까? 쿠팡이 저러는데 쟤네들 될까? 이런 선입견을 갖고서 만나시는 경우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게 숙제인 거고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심사역의 걱정은 이해가 되는데 소비자들이 좀 우리를 이제는 수산물이나 회가 아닌 다른 종합식품 쪽으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빨리. 오, 심사형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심사형님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커머스 회사보다는 얘네는 IT 회사다. 네, 데이터 회사다. 실제로 개발 조직이다.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하는 야놀자가 게. 비슷한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네. 네, 자기들 개발 조직이라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네. 요즘에 엔터 하이브도 자신들 IT 조직이라고 아, 진짜요? 네, 얘기하고 하는 걸 봐서는 포지셔닝을 그쪽으로 가져가고 싶으시다. 저도 비슷한 업을 하시는 인터넷 예. 쇼핑을 하시는 그 대표님 만나서 똑같은 질문 드린 적 있어요. 그때 제 질문은 지난 3년간 결정 중에 제일 후회되는 결정이 뭐냐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신선식품 이런 거 뭐 쇼핑몰 하는 분인데도 개발자를 한 50명 정도 더 뽑아놨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든다. 이야, 되게 크게 하시는 분인가 보시네요. 50명을 더. 그러니까 이게 구하려니까 없는 거고요. 쇼핑을 하는데도 개발자가 계속 그렇게 필요하대요. 그런데 없다는 거예요. 참 이게 고민이기도 하고 진짜 이런 회사들이 다 테크 회사구나 오히려. 식품 회사가 아니라 테크 회사에 가깝다. 네, 네. 개발자가 몇 명이에요? 저희 네. 지금 25명. 네. 60명 중에서 25분이 거의 40% 이상 네, 개발자. 네, 40%가 개발자 분이시고 일 많다고 아주 뭐 맨날 그러죠. 어, 뭐 네,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인상적이었던 게 대표님한테 회 물어보니까 아우 저는 회는 잘 몰라요. 회를 파시는 업체라고 저희 생각을 했는데 개발업체다. IT 개발업체 가깝다.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 서비스가 그래도 처음에 좀 화제가 됐고 지금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걸 보면은 저희가 수산물을 몰라서 그러다 보니까 어 이거 그냥 진짜 일반인적인 접근으로 이거 네. 왜 안 되지? 이 온라인에 검색이 하면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그냥 전화로 하지 말고 이거 그냥 푸시나 어플리케이션으로 하면 되는 건데 이 산업에서 왜 안 되지? 그거를 저희가 지금 개발적으로 풀어냈던 그래서 되게 라이트 그 인력이 되게 적음에도 불구하고 성장 속도나 이런 걸 좀 빨리 만들었거든요. 오히려 요 하나벤처스에서도 얘기를 해주시는 게 저희는 약간 좀 그 과개발됐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네. 이 정도의 규모에 이 정도까지 개발을 아 대표님 그거는 왜 이리 적자가 많이 났니의 다른 표현인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죠.
맞아. 이것도 줄이지라는 이제 말을 못 하시니까. 네. 근데 실제로는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은 한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상품을 늘리든 규모가 커지든 했었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걸 더 많이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면 개발이 튼튼하게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규모의 문제가 거기서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초반부터 이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었고 그거를 지금 배송 기사님들 하는 것도 전부 다 자동화. 네, 뭐 요즘에는 뭐 딥러닝 AI라는 표현 쓰지만은 저희도 그런 류의 알고리즘을 붙여가지고 전부 다 효율화를 시키고 하는 것이 비개발 조직들이 굉장히 슬림하게 될 수 있는 거랑 많은 수의 업체분들과 많은 수의 배송 기사님들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원동력이었거든요. 실제로 저희는 CX도 전화가 잘 많이 안 와요. 그냥 그렇죠. 네, 고객님들 편한 데이터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면 되는데 그럼 그런 걸 보여드리려고 하면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만 보여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로 하고 있는 것과 외부에서 보시는 그 갭이 굉장히 상당해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네,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그 어떻게 보면 되게 투자자적인 입장이 아닐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식탁의 이런 시스템과 인프라로 인해서 정말 그 어업을 하시는 분들, 농업을 하시는 분들, 축산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혜택을 많이 받으시면서 좀 그분들의 업도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당연히 더 클 수밖에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이 그 표현이 좀 약하시다 그래서 이제 6월 7월 되면은 그 저희가 찾는 게 좀 이제 민어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아,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때가 민어회가 괜찮아요. 언제, 언제, 언제? 여름에, 여름에. 여름에? 민어가 신안에서 올라옵니다. 네. 올라오죠. 네. 아, 알겠습니다. 그때도 오늘 식탁에서 주문하면 좋아요. 네, 네, 맞습니다. 민어가 또 불회가 또. 맞아요. 불에 쫄깃하게 괜찮아요. 진짜 좋아. 참기름장 네, 딱 찍어서 이렇게 쫄깃합니다. 대표님 축하는 다음부터는 이 저 식품류 스타트업 할 때는 아, 괜찮다니까요. 부르지 마세요. 아, 괜찮다니까요. 저희가 식품 다 팔게요. 그리고 오늘 또 저희 영상 보시고 댓글 다시는 분들에게 이벤트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벤트? 식탁 이벤트인데요. 예, 예, 예. 10만 원권을 무려 3분. 그리고 상품권으로? 네. 5만원권을 5분, 그리고 만원권은 무려 25분.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33분에게 총 100만원 상당의 이런 상품권 드리니까요. 많은 네.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하나벤처스 황선우 책임님, 그리고 오늘 식탁 김재현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